인조의 장남이었던 소윤세자는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갔었습니다. 참고로 소윤세자는 청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청나라 고위 관리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조선과의 외교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소윤세자는 또 서양 문물에 대한 관심이 깊어서 독일에서 온 예수의 선교사 아담 샬 같은 서양인과도 친하게 지내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조는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준 청나라의 호의적이었던 소윤세자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랜 볼모 생활을 마치고 조선에 귀국했을 때도 아들을 차갑게 대했습니다. 소윤세자는 조선에 돌아온 지 단 두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온몸이 검은 빛이었고 일곱 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왔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독사를 의심하게 됩니다.